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하루 쉬고 왔는데. 자, 썰도 재미있고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썰은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니코님이 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분이 택배 일을 하시는데, 택배를 하다가, 지나 다니던 중에 주인이 없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쓰러운 거야. 오래 못 먹은지 굶기다고 해가지고 유기 보호소에 맡겼다고 하는데, 저거는 원래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버린 거죠.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키울 자신이 없다거나 키우기 싫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면서도, 자기가 키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가 안 돼요. 감소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반려동물 아무나 키우는 거 아니라고. 키우는 건 쉬워도 책임지는 건 없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은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동물을 이제 유기하는 분들은 약간 여러 명이 사는 가족들보다요, 혼자 사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많냐? 그리고 여러 명이 사는 가족들은 돌볼 사람들이 많잖아. 돌볼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정말 후달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혼자 버는 게 아니니까.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서 버는 수입밖에 없어요. 혼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키울 수 있다가도 못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 많이 발생해요. 원룸 같은 데나 오피스텔 같은데. 이사 갈때 버리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원래 상자 같은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뭐 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케이스로 봤을 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많냐? 1인 가구.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훨씬 더 많이 키웁니다. 사례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키우는 분들은 키워요. 남자분들 안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유기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확률적으로,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물론 남자, 여자 다 각성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맞냐 하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개, 고양이 키우는 것만 보더라도 누가 성별로 딱 보세요.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많은지 안 봐. 검색해 봐가지고. 개, 고양이 키우는 유튜브 성별을 보면 제가 봤을 때한 8대2나 7대3 정도 나와요. 반반이 아니에요. 월등한 여자 쪽이 많아요. 그 말은 여자분들이 키우다가 버린 사례도 많다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또 여자들만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은 그냥 예쁘다고 막 키우진 않아. 예쁘다고 외롭다고 막 키우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여름이 외롭고 뭐 귀찮아도 동물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 남자분들은 동물을 뭐 내가 분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견샵 같은 데서 뭐 동물을 산다고 했을 때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책임졌을 경우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가동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똥 오줌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뭐 집이나 필요한 용품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픈 병원도 가줘야 되고 그런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집 어지러우면 내가 치워야 되고 내 물건 이제 파손시킬 우려도 있고 예 저는 있잖아요 개고양이 키우고 싶다고도 키우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집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같은 걸 건드려서 파손시킬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이뻐도 내가 그 동물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야. 여러분 실제로 뭐 이제 뭐 개고양이 키우는 유튜버 영상도 보면 집안 장판이나 벽지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런 거다 감싸고 키우는 거거든. 그게 뭐 키워서 이뻐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제 키우면서 이제 감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리고 돈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아난 도저히 키울 만한 깜이 안 되는구나. 키우기엔 부담이 크다. 아니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동물이냐. 이렇게 하면 안 키우는 거야 남자분들.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마 없어도 예쁘면 키워요. 불쌍하다 하면 키워. 가여 보이면 키운다니까요. 근데 자기도 형편이 안 좋아. 자기도 벌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 분들 여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거나 자기만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 유기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무직도 키우고 알바하면서 키워요. 대학생이나 솔직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생이 막 동물 키우는 거야. 아니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대학교 등록금하고 이제 학비 감당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자취하면 돈 들잖아. 근데 알바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동물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뭐 동물이 있다고 학점 더 올라갑니까? 좋은데 취업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물을 키우더라도 충분한 어떤 조건과 그 능력을 마련했을 때 키우라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이쁘다고 키우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훨씬 더 감성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 감성적인 것들은 오히려 되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도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반려동물이 뭡니까? 내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을 버린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자기가 가족이라 생각해 들어온 게 반려동물 아니야. 반려동물은 단순히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식구로 여기는 거예요. 한평생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만한 과거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 준비가 각오돼 있지 않은데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가여워서. 그냥 예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감당 안 되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족을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난 솔직히 말할게요.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특히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반려동물 쉽게 버리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를 좋아할 자격도 없어요.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자분 쌀밥 뭐라고 한다 하는데 이게 케이스가 여자가 더 많아서 그래.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분들도 의견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버리면 님은 어떤 여자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요즘에 자격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자기 능력도 모르면서 동물을 함부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는 살아야겠고 얘는 감당 안 되고. 이 반려견이 많아진다는 게전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반려견이 많아진다는 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잘안 버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외롭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먹어도 동물한테 챙겨준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유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유기하는 케이스는 젊은 사람들 케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타지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키우다가 자기가 이제 뭐 직장 잘리고 돈이 없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귀찮아지고 하다 보니까 버리는 거야. 자, 지금은 개, 고양이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애완동물이라 불러요?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서울 같은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서울이
1인 가구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취하실 분도 많죠. 우리 저이저 뭐야 이 글을 제보하신 니코님도 수도권 사람이에요. 아, 수도권 사람 아닌데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수도권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양심이 안 찔려요? 그렇게 버리면? 아니, 그렇게 내가 사랑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가 책임 못 질까 버리면 잠잘 옵니까? 밥잘 먹어요? 누구 잘 만나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걔 고향이니까 내가 함부로 뭐 나쁜 짓 해도 얘네들은 어디 가서 얘기 못할 거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키우지 마세요. 누구를 사랑하지도 마. 누구를 책임지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사귀고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남자분들도 잘 들으시고 특히 혼자 사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벌이가 안 되면 키우지 마세요. 자기가 벌이가 안 되면 불쌍하다고 키우지 마요. 본인이 더 불쌍해. 어? 본인이 뭐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잖아요. 본인이 더 불쌍하다니까요. 누가 누굴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들죠? 사료만 좋아서 키우는 거 아니죠? 어? 특히 반려동물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수술비 같은 게 사람 이상으로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 넉넉하지 못하잖아. 객관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것도 생각해봐. 혼자 사는 그 집이 내 혼자 사는 곳입니까? 아니잖아. 보통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원룸 같은 경우에. 그럼 방음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개고양이 짖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자기 집입니까? 월세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까? 더럽게 관리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개고양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들, 물건 안 되는 것도 다 변상하고 가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개고양이가 안 짖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안 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울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 옆집 소리 다 들리잖아. 그러면 멀쩡하게 사는 분들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만이야.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받아 남 상관없고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 자기 중심. 내가 좋으면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마인드야. 뭐 상관이 없어. 내가 키워온 동물이 울게 되면 내 위층 아래층 옆층 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편하게 쉬지 못하잖아요.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가 예뻐하면 그만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좀 반려인 중에 여자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제 아는 지인분이 마트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자 젊은 여자분이 강아지를 끌고 왔는데 이 강아지가 그 지인분을 물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난 아무런 해코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달려 물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목줄 안 쳐있으면 물었겠지. 그러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좀 물려고 했으니까 그 견주가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책임지는 동물이잖아. 안 그래요? 책임져야 되는데 웃긴 게 사과 한마디는 안 하고 오히려 자기 동물 괜찮냐 물어봐. 알아가지고. 이거 바보 같은 겁니다,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럴 거면 반려동물 키울 자격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반려인들 욕 먹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 상대방 놀래킨 건안 미안해? 전혀 안 미안해요? 상대방은 물게 해놓고서 안아가지고 많이 놀랬다고. 우리 강아지 많이 놀랬냐고. 상식이 결여돼 있어, 안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은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개, 고양이 키우면요, 벼슬 아닙니다.
벼슬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져야 될게 많고 감내해야 될게 많습니다. 애가 감내하고 책임질 만한 자격이 없으면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함부로 버리신 분들, 유기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그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결혼할 자격도 없고 연애할 자격도 없습니다. 평생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동물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 고양이도 생명이야. 개, 고양이 버리면요, 뭐 도망갈 것 같습니까? 도망 못 가요. 왠지 아세요? 지혜만 키웠기 때문에 혹시나 주인이 나 찾지 않을까 싶어 계속 기다립니다. 개, 고양이를 유기하잖아. 유기하면 길고양이처럼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그냥 기다립니다. 주인이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언젠간 날 찾아오겠지. 좀 기다렸다 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려. 그래도 유기견 유기묘 보면 한 자리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평생 악몽에 시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내 동물이라고 하면. 생명 함부로 걷어가지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키우던가. 내가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야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 애시당초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예쁘든, 사랑스럽든, 불쌍하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누굴 거두겠다 그래. 돈도 안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려인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왔으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잘 관리하시고 케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